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얼굴로 입사했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방송.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시작해 볼 텐데요. 연습 한번, 리허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김동혁, 한희준입니다. 얼른 나랑 같이 가. 아이, 부채도사님 다짜고짜 어딜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나 싫어요, 안 갈래요. 이동아, 잔말 말고 따라와. 아, 진짜 왜 이러실까? 오늘 그 좋은 기념거리가 있게. 뭐, 뭔데요? 그 2018 청취자 노래자랑 연말 결승이 열린다고 하는데, 어? 싫으면은 같이 가든지 말고. 아, 진짜 왜 그러세요? 같이 가. 아, 그럼 좋은데 같이 가셔야죠. 같이, 같이 데려가요, 빨리 빨리. 네, 자, 이렇게 해서 진행될 테니까 여러분, 박수가 내가 막 치고 싶다 이럴 때는 네. 사정없이 막 쳐버리세요. 그러다가 막 나는 목도 막 근질근질해 막 소리를 질러버리고 싶어. 나는 어제 내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내가 아주 그냥 속이 그냥 확 막힌 게 있었어. 이러는 게 있으시면은 와! 이렇게 소리 질러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자, 연습해볼까요? 박수! 더 크게 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보다 두 배로 박수와 함성!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재미나게 놀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김동혁, 한희진입니다. 김동혁이, 아, 왜요? 얼른 나랑 같이 가. 아, 진짜 부채도사님 다짜고짜 어딜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아, 싫어, 나 안 가래. 이놈아, 안 가? 안 가, 안 가. 오늘 그 좋은 기념거리가 있지. 뭐, 뭔데요? 어? 그 2018 청취자 노래장 연말 결선이 열린다고 하잖여. 아, 그래요? 안 갈게요? 싫어마, 나 혼자 갈 테니. 아, 뭘 좀 그렇다고 혼자 가요. 데려가야지 나를.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언제나 유쾌한 섹시가이 김동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즐거운 하하하하 한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오후 청취자 노래자랑 대망의 연말 결선 왕중왕전이 펼쳐집니다. 경선났네, 경선났어, 경선났네, 경선났어. 그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신나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MBC 충북 즐거운 오후 저희 청취자 노래자랑 참가자들 가운데서요. 1관왕 또 2관왕을 거쳐서 3관왕 전까지 오른 또 실력 있는 분들이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청취자 노래자랑 왕중왕을 뽑기 위한 열띤 경연으로 오늘 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그 전에 참가자들이 긴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긴장감을 조금 풀어주고 또 축하하는 자리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로트 여신이 왔어요. 제가 여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제가 네. 아니었나요? 미지 씨는 그냥 즐거운 오후의 여신으로 만족하시고요. 네네. 네, 우리나라 트로트 여신 설아윤 씨를 만나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신이다. 빛이 난다. 아이고. 와. 아니 근데 진짜 연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늘 청취자 노래자랑 연말 결선을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네. 찾아주셨거든요. 아우 열심히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네. 사실 이렇게 예쁜 가수가 오면 비교돼서 아우. 굉장히 너무 좀 화나긴 합니다만 아, 네, 그러세요. 사실 너무 아름다우신데 우리 하윤 씨가 네. 2018년에 가장 바쁜 가수들 중에 한 분이셨는데 아. 너무 바쁘지 않았어요? 좀 어떻게 보냈어요? 정신없이 바빴던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항상 매 순간마다 이렇게 즐기면서 한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나를 진짜. 불러주는 곳이 있다라는 네. 거. 그렇죠.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 방송국에 매여 있는데. 평생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이 네네. 사실 노래자랑 왕중왕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서요. 네. 서라 씨가 이렇게 의상들이 정말 예, 뭔가 대단하죠? 준비가 돼 있죠. 예, 정말 네. 이렇게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그 서라 씨 네. 입장에서 가수 입장에서 노래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팁이라든가 아니면 올라오실 분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왕중왕전이지만은요 또 이렇게 이 순간이 정말 다가오지 않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조금 더 이 순간을 좀 즐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도 같이 즐거움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즐거운 오니까 즐겁게 해주시면 예 바라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참가자들의 네. 또 긴장도 좀 풀어드리고 네. 또 여기 계신 방청객분들한테도 좀 네. 힘을 좀 드리고 네.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무대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모든 여성분들 그리고 남성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아모르 파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노래 들으면서 완전 우리 신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네. 계속해서 박수로 서라윤 씨의 무대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즐거운 박수로 자 박수 한번 주시고 잔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 내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난 내일이면 돼 다 같이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숫자 마음이 진짜 그 숨이 뛰는 대로
네, 아유 여러분 잘 보셨어요? 너무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던데 역시 아, 예쁜 여자가 가가지고 찍으니까 질투하지 마. 저도 한번 나가볼까요? 예, 아 근데 박수만 치시고 카메라는 안 드시네요. 뭐 찍으실 분들은 찍으셔도 괜찮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초상권 예, 없습니다. 예. 아무데나 막 올리셔도 괜찮아요. 네, 마음껏 예. 쓰시기 바랍니다. 자. MBC 충북 즐거운 오후 청취자 노래자랑 연말 결선. MBC 충북 충주 공개홀에서 이제 3관왕 수상자들이 본격적인 경연을 시작할 텐데요. 경연에 앞서 오늘 심사를 맡아주실 심사위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호명을 해드리면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즐거운 오후 청취자 노래자랑과 늘 함께해주시는 분입니다. 청취자 노래자랑의 심장이죠. 충주여총 권대기 고문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어우, 화면보다 실물이 나으시죠? 어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MBC 충북을 대표해서 또 우리 조기현 편성 제작국장께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또 자리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너무 잘생기셨죠? 고맙습니다. 자, MBC 충북 즐거운 오후 청취자 노래자랑 연말 결선. 이제 3관왕 수상자들의 본격적인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총 7분이 나오셨는데요. 왕중왕이 되기 위한 도전에 지금부터 나설 겁니다. 자, 대망의 왕중왕전 첫 번째 참가자부터 저희 한번 모셔볼게요. 네, 7분의 3관왕 수상자 가운데 가장 먼저 경연에 참여하실 분은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남용순 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또 이렇게 저희가 전화로만 네.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이렇게 또 아담하시면서도 또 귀여우시면서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많이 떨리실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연말 결선 왕중왕전 오면 막 떨리고 막 좋은 꿈도 꾸고 막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어제는 좋은 꿈 꾸셨어요? 근데요 네. 잠을 한숨을 안 잤기 때문에 또 못 봤어요. 어머 어떻게 저 아니 잠깐만 그럼 잠 한숨 안 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이 막 이게 안 나와가지고 노래 못 부르는데 그래서 지금 입속이 다 말라서 걱정되네요. 아유 어떡해. 사실 저희도 어떤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굉장히 설레고 또 좋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사실. 그럴 때가 있죠. 맞아요. 네. 근데 우리 남용순 어머님은요 사실 가장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1월 달에 이제 출전을 하셔가지고 거의 지금 1년 가까이를 기다리신 분인데 1년 동안 지금 기다리시면서 저희 뭐 그 노래자랑에 나오시지도 못하고 어떻게 좀 기다리셨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좀 잊어버릴 때도 있었고 네. 또 가끔 이렇게 저기 핸드폰으로 켜놓고 네네. 근데 저기는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이 이상하게 안 돼요. 아~ 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네. 다른 거는 되는데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받았어요. 아드님도 잘 기계를 못 만지나 봐요. 아니요. 아니, 기계 못 만지는 거 맞아요. 군대 가서도 그거 네. 정보통신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어머님 자랑하는 거 봐요. 우리 아드님 자랑하는 거. 아유, 요즘에 또 보이는 라디오 하니까 그걸 통해서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왠지 잊을만 할 때 되니까 어라 드디어 연말 결선이 시작됐다 이런 느낌일 텐데 그렇죠. 그렇죠. 노래 연습은 어떻게 하셨어요? 노래 연습이라는 거는 이렇게 크게는 아파트라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네. 그냥 흥얼흥얼하고 그렇처럼 이제 밭에 이렇게 배 같은 거 거기가 많이 나거든요. 네네네. 블루베리 배 이런 거 따고 그럴 때 슬슬 네. 그냥 하고 그랬죠. 그러셨구나. 일하시면서 네. 틈틈이 또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저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내년에는 한번 좀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왕중왕전 한번 출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나는 그래도 3관왕전의 수상자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노하우. 약간 그런 거 이렇게 약간 자부심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여기까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같이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요 한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여기 처음 왔습니다. 도전하신지? 네 그리고 특히 권대기 선생님 네네. 도대체 목소리는 알겠는데 예. 어떻게 생기셨는지 몰랐어요. 저렇게 생기셨습니다. 고모님 한번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주시죠. 굉장히 미남이시네요. 예, 한번 더 일어나주시죠. 네. 예.
처음 뵀어요. 20년 도전 만에 이렇게 오늘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나를 네. 20년 동안 안 뽑아줬어? 어, 내가 가서 진짜 한번 제대로 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오셨을 것 같은데. 자, 그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노래를 출발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준비한 곡은요. 바로 박정식의 천년바위라는 곡입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영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역시 삼관왕 해놓고 연말결선에 온 만큼 노래를 끝내주게 잘하죠. 와.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자,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 못 오시는 지인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나도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안녕 MBC 충북 검색하면 볼 수 있다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좀 같이 보시니까 떨리시죠? 긴장되시죠? 그래도 이렇게 참가자분들이 우리 관객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마음 좀 놓일 수 있도록 경직되시지 마시고 환하게 또 웃어주시면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오셨습니다. 김태훈님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아내분하고 이렇게 멀리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네. 아내분 어디 있으세요? 아내분? 네. 아, 저쪽에 계시군요. 우리 아내분한테 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네. 나 오늘 어떤 각오로 좀 노래할 수 있겠다라는 이거 말씀해 주시면은 어머님이 좀 긴장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긴장을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남편 잘해야 하고 한마디 딱 던져주십시오. 크게 해주세요. 여보 화이팅! 아유 이 말만큼 진짜 든든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네. 오늘 두 분이서 이렇게 익산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오셨는데 네. 어때요? 오시는 길에 좀 뭐 많은 이야기 나누셨어요? 네, 뭐 오랜만에 이제 외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즐거운 또 시간을 또 가질 수도 있고, 네. 노래로 통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또 같이 한다는 게 네. 행복하고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 형님 근데 너무 떨지 마세요. 아버님 손이 너무 떨려서 지금 손 한번 잡아드려야겠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또 우리 아버지 같은 우리 김태훈님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어머님 기분 나빠지 마시고요. 다 이렇게 최원의 온기를 드리면서 긴장하지 마시라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왜냐하면 엄청 떠세요. 이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사실 우리 김태훈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그 요양원 같은 데서도 노래봉사를 꾸준히 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예. 연말에 노래봉사하느라 바쁘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이 짜여 있긴 한데 뭐 쭉 해왔던 일이니까 연말에는 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확실히 미진 씨가 손잡고 나서 굉장히 떨림이 적어졌습니다. 조금 떨림이 적어졌는데 안정이 되셨습니까? 제가 한 번만 예. 더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떨지 마라 떨지 마라 우리 아버님 오늘 평소처럼 실력 빨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니 근데 그만큼 노래를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시는 걸 텐데 우리 김태현님에게 노래란 뭐예요 도대체? 노래는 인생의 즐거움이고 힐링이죠. 노래랑 건강, 네. 힐링이다. 건강에도 좋고 예. 삶에 에너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대본에 없는 질문도 한번 할게요. 네. 우리 아버님에게 아내란? 아내는 영원한 벗이자 친구이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 그런 동반자입니다. 우와 이런데 박수가 크게 한번 나와야죠. 네. 자 오늘 준비한 곡이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라거든요. 네, 예. 이 무대를 통해서 오히려 아버님께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남자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은데 어떤 것들 좀 말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이 물론 방청석에서도 많이 와 계시는데 아내분한테 잘 못하는 분이 많죠. 못하는 부분이. 네. 그런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잘해줘야 된다는. 네. 네. 여기 계신 관객분들은 다 잘하시나 봐요. 그럴 왜? 것 같아요. 나 잘하고 있는데. 이런 표정이시긴 한데.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삼관왕전 두 번째 도전자 김태호님의 노래를 청해 볼 텐데요. 네. 오늘 왕중왕전에서 부를 노래는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가서 낫게하리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바보같이 살아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지워봅시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오로지 나만 아는 사람아 와 정말 멋진 이 노래 실력 그냥 절로 와가 나오게 되죠 우리 김태훈님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와.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근데 우리는 다들 즐기고 있어요 관객들은 그렇죠. 다들 와 박수 막 치고 이러는데 유독 두 분은 지금 네.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들의 심사위원 두 분이에요. 저분들은 웃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오디션 보거나 경연대회 나가면 심사위원들의 표정을 이렇게 힐끈힐끈 보거든요. 그런 표정 지으실 거예요, 계속? 왜냐면 웃어주세요.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심사위원 두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이제 잠시 광고 전에 듣고 세 번째 참가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방송이니까 원래 이렇게 녹음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자, 이제 광고 다 들었습니다. MBC 충북 즐거운 오후 청취자 노래자랑 연말 결선! MBC 충북 충주방송국 공개홀에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곳 MBC 충북 충주방송국 공개홀 수많은 방청객들이 자리를 꽉 채워주셨는데요. 네. 여러분의 열기와 함성 우리 함께 해볼까요? 박수!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왕중왕을 뽑기 위한 세 번째 도전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오셨어요. 윤미숙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세상에나. 안녕하세요. 너무 경기도 예쁘죠? 안양에서 온 윤미숙입니다. 우와.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오셨어요. 이 드레스를 직접 만드신 거라면서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오늘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네, 한 보름 걸렸어요. 보름 동안, 네. 와. 노래 연습하실 시간도 없으셨을 텐데. 이렇게 옷까지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저희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윤미숙님은 그 5월 16일에 문현주의 도련님으로 삼관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7개월 정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요. 이제 틈틈이 요양원에 봉사 다녔고 그랬어요. 노래 봉사? 네. 아.
정말 이렇게 부지런히 또 노래 연습도 하시고 좋은 일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첫 번째 참가자분은 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한 20년이 걸렸다. 굉장히 네. 오래 걸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윤미중님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좀 얼마나 문을 좀 두드리셨어요? 저도 꽤 많이 걸렸어요. 한 5년? 5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그냥 오시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두 예. 번 해보고 나서 아우 나 안 되나 봐. 나 안 할래 안 할래 이러실 필요가 없고요. 꾸준하게 노래하다 보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 청취자 노래자랑 코너 할 때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올해 꿈이 뭐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저는 뭐 연말결선 나가는 게 꿈입니다. 네. 그게 목표예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일단 윤미숙님은 그 꿈을 이루셨고 내년에 내가 한번 또 다가오는 2019년에는 어떤 꿈을 이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꿈, 어떤 계획 좀 실현하실 예정이세요? 내년에는 저희 그 아들, 큰아들이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아, 몇 살이에요? 지금 서른 좀 넘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미지 씨도 서른 좀 넘었어요. 비슷한 때인데요? 안 넘었어요. 예. 어디서 거짓말을. 얼굴 딱 봐도 서른 넘었구만. 너무 가분한 것 같은데, 저한테. 아, 괜찮아요, 어머니. 며느리로 어떠세요, 며느리로? 아, 예. 너무 가분한 것 같아요. 아이고, 데려가기 싫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너무 가분해요. 얼굴은 예쁜데 살림은 잘할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일지도. 아유, 정말. 저는 어머님이 의상 실력 있으신 게 너무 좋아요. 본인 행사 갈 때 의상 만들어 달라고. 의상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아드님 내년 장가 보내는 게 계획이세요? 네. 어떻게 여자친구 지금 있대요? 없어요. 아하. 좋은 소식이군요. 요즘에 연애 한 3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연애를 잘 안 걸. 근데 어머님 몰라요. 사실은 그럼? 또 알아서 잘하고 있을 수도 있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며느리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생각 있으세요? 저는 건강하고 그냥 남편 내도 잘하고 이렇게 착한 사람. 저네요. 자화자 창과예요. 네, 스스로 굉장히 너그럽네요.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 그런 과기 때문에 네. 화이팅! 예, 여러분 다 같이 외쳐주시겠어요? 하미진 화이팅! 예, 우리 어머님 아드님도 화이팅! 예. 자 그렇게 아들을 내년에 응원하지만 지금 이 자리만큼은 우리 윤미숙만의 힘이 필요한 그렇죠. 그런 때입니다. 오늘 그렇죠. 노래를 도전해 보실 거예요. 오늘 도전곡은 임현정의 사랑아 맞으시죠? 네. 네, 지금부터 그럼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윤미숙님의 멋진 무대였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죠. 정말 노래 실력도 어마어마하고 여러분도 제대로 즐기면서 저는 지금 굉장히 더워요. 더워요? 네, 이 벗어요. 한겨울인데 네. 어, 저 벗으라니? 벗어요. 아, 저 뭐 왜 더운데 벗어야지. 뭐 어딜 가리키면서 세상에. 어머니, 네. 아버님 벗길까요? 벗기고 그냥 우리 진행할까요? 아, 처녀가 못하는 말이 없어 참말로. 아유, 저도 정말. 이제 어른이 됐다고요. 예. 아니, 그만큼 진짜 열기가 뜨거울 정도로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고 역시 삼관왕 수상자들의 몰인 자리니만큼 굉장하다는 걸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정말 어디 가서 나 노래 좀 한다. 노래 진짜 자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여기 나오신 거거든요. 저도 좀 자랑했었는데. 한번 해봐요 그러면. 아니요, 이분들 네. 만나보고 나서 네, 다 들어갔잖아요 이제. 여러분 어쨌든 들으시면서 좀 귀호강 되시죠? 대답이 왜 이렇게 작으세요? 소리가 너무 작으신데 귀호강 되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왕중왕을 뽑기 위한 네 번째 도전자를 만나볼 텐데 아마 들으셨겠지만 전국 각지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오늘은 부산에서 오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요. 와. 그중에 먼저 정말 부산에서 오신 이나윤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온 이나윤이라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 사실 너무 감동적이고요. 아까 잠깐 대기하면서 어머님 눈이 충혈이 되신 거예요. 여쭤보니까 오늘 4시 반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여기 버스 타고 도착하셔서 안과 또 들리셔가지고 내 눈에 이상은 없나 검사도 또 다 하시고 또 부랴부랴 오늘 또 이 방송국까지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드리죠. 아니 근데 그만큼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사실 잠이 어제 조금 이렇게 눈이 피곤해서 그러는 건데 네네. 잠이 안 오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잠을 잘 자는데 원래는 잠을 그냥 눕자마자 되게 잘 자는데 네. 어제는 이상하게 잠도 안 오고 뒤척이게 되고 잠, 막 그랬던 거구나. 네, 눈이 우리한 게 조금 안 좋고 하니까 잠이 많이 설쳤어요. 아유 어떡해 어떡해. 오늘 끝나고 나면 진짜 집에 가셔서 그냥 편하게 주무셔야 되겠어요 먼저. 네, 오늘은 진짜 네.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즐거운 오후가 이렇게 기분 좋으면서도 참 짓궂게 괴롭히는 방송인가 봐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한테. 세상에. 자, 우리 아니, 네. 네, 이나윤 씨는 지난 7월 6일 조미미의 선생님이란 곡으로 삼관왕에 오르셨습니다. 네. 5개월 정도 이제 지났는데 네. 어떻게 또 지내셨어요? 5개월 동안. 그냥 바쁘게 지냈습니다. 딸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네. 정신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어디서 왔어요, 따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뒷바라지 하느라요? 그러니까 사위가 거기서 사업하고 아기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손주가 같이 오는 바람에 예, 예, 예.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 손주 봐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노래 자랑 이거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연습은 좀 잘하셨어요? 그냥 이제 짬짬이 그냥 뭐 가게에서 시간 있을 때 유튜브 보고 뭐 조금씩 하는 거 그거 설거지 하면서 뭐 하고 그냥 그러셨구나. 뭐,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노래 실력은 네.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평상시에 흥얼흥얼 거렸을 뿐인데 어마어마한 노래 실력을 그렇죠. 오늘도 들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일단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어머니 근데 머리 스타일이 좀 약간 남다르지 않으세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오늘 펌을 직접 말고 오신 것 같다. 아 제가 네. 네네 제가 제 손수를 했습니다. 혹시 미용 네네 미용 관련해서 어머, 일을 세상에 아. 내 머리도 좀 맡기고 싶은데 미용 관련 일은 또 얼마나 되셨어요? 한 6년? 26년. 와. 와, 그 정도의 또 실력이시라면은 네. 뭐 내 손으로도 내 머리를 만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용 26년보다 노래한 세월이 더 길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린 노래 다 했으니까. 그 실력 오늘 마음껏 발휘해 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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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로 또 우리 어머님의 노래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곡은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 몰래 서론
결은 천번 만번 밀려오는데 못 견디게 그리운 하룩한 저 육지를 알아 멋진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너무 잘하시네요. 정말로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청취자 노래자랑 연말 결선 이렇게 네 분의 참가자를 먼저 봤는데요. 여러분 누가 1등 할 것 같은지 느낌 오세요 혹시? 어머, 와. 오시는 분도 계시고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감이 안 올 정도로 다들 너무나 잘하시죠? 그거예요. 너무나 그렇습니다. 다들 잘하십니다. 자, 이제 남은 세 분인데요. 우리 남은 세 분의 참가자들 지금 좀 많이들 긴장을 하셨을 겁니다. 자, 세 분의 열띤 경연은 저희가 잠시 후 3, 4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연의 치열함은 잠시 내려놓고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지금부터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즐거운 오후 청취자 노래자랑 연말 결선을 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분이 또 달려오셨습니다. 네. 평소에는요 이분을 보면은 굉장히 선하고 그냥 착할 것만 같고 그저 뭔가 보호해 주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무대에서만큼은 굉장히 매혹적이고 카사노바 같다. 아, 그래요? 조금 실망스럽다. 카사노바가 뭐가 어때서? 착하기만을 바라는데. 내 남자로서 내 남자요? 카사노바의 느낌이 왜 이렇게 물씬 풍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그만큼 무대를 휘젓는다라는 거죠. 성경 씨는 이제 하민 씨를 두고 결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방해하는 거예요. 결혼 못 가게. 자, 가수 성경 씨의 무대입니다. 카사노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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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이따 전해드릴게요. 예, 당연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네. 그나저나 오늘 네. 그 즐거운 오후 청취자 노래자랑 연말 결선 경연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좀 보셨잖아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상당히 많이 떨리는 무대였습니다. 아, 본인이 왜 떨어요? 연말 결선 때는 예. 제가 오는 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요? 앞에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 이렇게 뵈니까. 네. 저보다 더 잘 부르셔가지고 주눅이 들려가지고 에이, 아, 그래도 명곡이 가수신데 연초에 좀 불러주세요. 진짜? 와, 한 분 한 분씩 노래 부르실 때마다 아, 어떤 분은 심금을 울리고 어떤 분은 막 기쁨을 전해주시니까 아, 듣는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도 오늘 오셨으니까 무대에는 그래도 많이 서보셨잖아요. 네. 조언을 좀 해주세요. 조언이요? 네, 이런 아... 이렇게 좀 무대를 즐기면 그래도 내 노래가 좀 잘 나오더라 이런 말씀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가 자기의 멋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아, 자기 멋에. 어, 그렇죠. 어, 저, 네. 저 잘해요. 나 오늘 제일 그렇죠. 예뻐. 그렇죠. 그럼 뭐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해요. 의상이 오늘 너무 이쁘세요. 저 오늘 융드레스 입었어요. 일명 카페트 드레스예요. 카페트 드레스. 카페트 드레스. 저 같은 사람은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겨울이라고 안마 커튼을 딱 만들어 보셨는데 네. 네. 제가 이제 무대 의상으로 쓰겠다. 내가 이거 입고 노래 부르면 참 노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뜯어왔습니다. 이거 커튼. 네. 커튼 양복. 네. 카페트와 커튼. 아우 잘 어울리네요. 네. 여러분 잘 어울리. 중간에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외로워. 아, 나 더 되게 사실 외롭다. 저는 이 카페트를 여러분 이렇게 나오시는 길에 깔아드리고 싶었는데 아~ 원단이 모자랐어요. 보통 진짜. 이런 정장 위에 거 하려고 그러면 3m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겨울에 안마 커튼이 없어요. 잠깐만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분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선 자신감이 필요하죠. 자신감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충분한 자신감과 그리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고생하면요. 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하루 3시간씩 노래 연습을 하면은 네. 10년 후에는 저 이제 10년 됐거든요. 네네. 2018년도는 그냥 잘 지나갔지만 2019년도가 되면 네. 1만 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꼬박꼬박 노래 불렀거든요. 네네. 내년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악에 좀 이렇게 해보시겠다는 의의가 있으면 하루에 3시간씩 꼬박꼬박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네. 꾸준히 이렇게 나오시고 또 노래 네. 연습도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나저나 2018년도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성경 씨에게 2018년도는 어떤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잠 안 자고 열심히 뛰었던 해였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2019년도를 기대하는 해였습니다. 저한테는요. 잘 준비하고 잘 다녔으면 당연히 성과는 따라오기 나름일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이제 돈 많이 벌겠네.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잖아. 근데
언제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2019년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돈 많이 벌어와요. 예. 돈 많이 벌고 더 잘 나가라고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셨으니까 보답을 해드려야겠죠. 그럼요, 그럼요. 성경 씨의 무대 저희 계속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네 밥을 한번 살까. 오, 밥을 한 번 살까. 밥을 한번 살까라는 노래도 사실 준비했지만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다음 무대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여러분들 아실 만한 노래로 또 준비해왔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한테 따로 밥을 한번 사드리세요. 아 좋은 그렇죠. 방법이다. 네. 일단은 드릴게 여기서 하트 하나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밥은 꼭 사드릴게요. 자 그러면 멋진 성경 씨의 무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시간께서 이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이 지금 바로 필요합니다. 박수와 함성!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무엇일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며시 나를 두고 간다면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날마다 만나서 하는 말 모두 다 그렇고 그런 얘기 하루 또 하루 지나면 마음이 너무 가깝해 돌아서 말없이 갈 때면 마음이 너무 아쉬워 헤이! 손머리로 다 같이 박수! 으쌰라으쌰 으쌰라으쌰 준비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그리운 마음에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걸면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추억만을 간직한 채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에 머물지만 이토록 아쉬워 점점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점점 그대는 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있다 성경.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성경이에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충북 즐거운 오후 청취자 노래자랑 연말 결선. 자 MBC 충북 충주 공개홀에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왕중왕을 위한 삼관왕 수상자들의 치열한 경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예. 또 한 분의 초대 가수가 있습니다. 아우,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계속 사랑표 날려주실 것 같긴 한데요. 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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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여러분 좋은 새입니다. 하트 하트. 사랑합니다. 와, MBC 충북 사랑합니다. 요 정도 소리로는 안 움직여요. 다시 한번 박수 함성.
와! 이 정도는 움직여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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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요. 아, 그나저나 정말 애교 있는 이 노래 예. 사랑스러운 하트하트 아, 우리가 함께 들어봤는데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은세 씨 굉장히 바빠가지고 연말에 눈코 뜰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예, 아니 요즘에 이제 가수분들은 좀 시즌이에요. 아, 연말이라. 예예예. 예, 예. 9, 10, 11, 12월이 네. 좀 정신이 없긴 하죠. 입금이 예. 막 될 때. 네네네. 하도 이렇게 요즘에 하트하트를 예, 홍보하다 예. 보니까 예, 예. 맨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애교가 많지 않지 오, 않았어요? 그 털털한 성격이었는데. 그냥, 예, 하트하트였는데 어. 이게 점점 이제 혀가 짧아지면서 하트하트.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예. 점점 이제 혀가 짧아지니까 같은 여자로서 네. 아우 진짜 정말 혹시 아이고 한미진 씨 한미진 씨 예예 혀 짧은 핫도핫도 한번 발사 되게 잘해요. 아, 되게 잘해요. 그런 거 저 그건 거 못해요. 여러분 저 그건 거 못해요. 핫핫 해봐. 핫핫핫 이건 혀 짧은 게 아니라 어린이 같았어요. 6살 정도. 모자라죠, 모자라죠. 야, 그러면 우리 네. 또 우리 통역을 하보니.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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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왜 그럴까? 아 저보다 나이가 12년이나 더 많은 버트, 사람이 버트, 왜 그럴까?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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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거보단 하트 하트 이게 낫잖아요. 사실 네네. 또 저희가 사실 방금 전해드렸던 곡은 네. 저희 로고송이기도 해가지고요. 네. 이 노래만 들으면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도 모르게 무대에 이끌려서 나왔던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니 그나저나 이제 은세 씨는 네. 무대 워낙에 많이 서봤기 때문에 네. 무대에서 설마 긴장을 할까? 전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무대에서 오늘 많이 떨고 계시거든요. 은세 씨의 과거를 딱 돌아봤을 때 내가 긴장했던 그 무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2000년도에 파파야라고 1세대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처음 이제 딱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참 네. 떨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예, 이제 파파야 끝나고 공백기 좀 있다가 네. 트로트 가수 나쁜 새 아닌 좋은 새로 활동을 처음 이제 하는 첫 방송이었어요. 네. K본부의 네. 노래자랑. 그거. 거기에서 이제 처음 딱 노래를 하는데 네. 저쪽 그 현수막에 네. 파파야 팬 다시 뭉쳤 라고 15년 만에 그 팬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 이제랑 데리고 저쪽에 이렇게 그 현수막을 봤는데 눈물 나면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더 그랬겠다.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여러분 뭐 요즘에 옛날 아이돌들이 이제 다시 또 부활하면서 팬들도 뭔가 그때 추억을 또 떠올리시면서 다시 또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또 이제 보시면 가수분들은 힘이 많이 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감동의 힘으로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네. 오늘 무대에서 보니까요. 네. 안 떨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너무 따뜻한 이 박수와 환호를 주시니까 네. 되게 차분해지고 그렇죠. 고향에 온 것 같고 그렇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본인 홍보랑 챙길 건 알아서 다 챙기네요. 역시 노련해 아주. 우리 아버님들은 좀 따뜻한 미소를 네. 보내시겠지만 예. 너무 같은 여자로서 계속 혀 그렇게 짧게 하면은요. 어머님들은 좋은데, 집에 가서 왜? 욕해요. 난 좋아. 완전 좋아. 어머니들 좋으시죠? 오빠 다 좋대요. 감사합니다. 네. 자, 조은세 씨 저희가 이제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무대 보여드릴게요. 예. 네. 여러분 예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되셨나요? 음악 주세요. 헉! 여러분. 사랑 어디쯤에 있냐 밤도 왜
느껴지는데 수없이 많은 밤 가도 마음은 그대 안에 있어 벽을 터는 불이 흘러주고 보고 싶은 얼굴 내 말은 대신 들었고 정들은 선상들이 있어 혼자서 짐 세우는 밤에 보고 싶은 부탁드립니다. 와, 너무 대단하네요. 이런 게 열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MBC 충북 즐거운 오후 청취자 노래자랑 연말 결선 계속해서 또 다른 도전자들의 무대도 만나봐야겠죠. 네, 오늘 총 7분이 이제 왕중왕이 되기 위한 도전에 나섰는데요. 자, 이제는 다섯 번째 참가자를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오연교 씨,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오연교입니다. 우리 오연교님은 지난 9월 6일 진성의 안동역에서로 3관왕을 수상을 했고 이렇게 연말결선 올라오셨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하셨습니까 그간?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 대회가 어느 대회 못지않게 아주 뭐 노래 실력들이 좋다고 그런 실력 그런 저기 선물 내기 위해서 네네. 제가 노래를 보릇국의 노래를 있잖아요. 네네. 덜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나오시기 전에는 굉장히 담담하셨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무대에 서니까 네. 약간 떨리시나 봐요. 손 잡아드려요? 또 체온의 온기를 느끼게 해드려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노래방 기계, 이동 노래방 기계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니면 그 등산 그 뒷산에 가가지고 네. 하루에 10번씩 9월달에 했으니까 몸살 감기 난 날만 빼고 이틀 빼고 하루에 10번씩 불렀으니까 500번 정도를 불렀다고 합니다. 우와. 이 정도면 악보가 머릿속에 통으로 그대로 들어있겠어요 그냥. 예. 그래, 예. 왜냐하면 이 대회를 내가 나감으로써 이제 뭐 여러 그 저기 시청자 아니 네. 애청자분들 애청자들한테 또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예, 그 실력을 심어 주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잘 풀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 오신 게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저, 예, 저기 제가 그 1, 2관왕, 2관왕, 3관왕 할 때 네네. 동영 씨가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수다 네. 수다쟁이. 그거 지금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말이 말씀이 많으셔가지고요. 저는 저보다 말이 많은 남자를 처음 만났거든요 방송에서. 그리고 또 하나 붙은 게 우리 집사람이 네. 분수통. 분수통이요? 네? 네, 여기 뭐 분수막이 떨어졌다고. 아, 분수. 지금 두 가지가 안 떨어지고 있어서. 아유 어떡해. 또 그렇게 수식어가 또. 책임지십시오. 네, 수식어가 또 생기셨는데 뭐 다른 왕중왕에 나오시는 또 도전자 분들도 많은 분들의 또 응원을 받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오연교 씨는 특히 더 많은 분들한테 응원을 오늘 받고 있다라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그 안녕 MBC 충북 이거를 예, 예. 오늘 문자를 거진 100통 이상 띄웠어요. 우와. 지인분들한테요? 네, 지인분들한테. 네. 그리고 청주 그 농산물 시장에 그 예. 과일 도매 그 인구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네네. 내가 아는 사람한테 네. 방송까지 해 달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오늘 노래랑 참가하니까 네네. 거기 그 유튜브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왔으니까. 네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으면 다 제 팬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불신이 가득한 사회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믿어야겠죠.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시리라 이렇게 믿고요. 근데 특히,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이 응원하는 것보다 가족분들이 응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저희가 제작진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늘 입고 계신 양복이 특별한 양복이라고 하던데요. 왜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양복인가요? 이거 우리 둘째 딸내미가 사준 겁니다. 네. 우와. 사실은 뭐 보기에는 이게 평범한 그냥 아무래도 똑같은 뭐 양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그 내면에는 의미가 담긴 양복이죠. 그렇죠. 따님의 기운이 또 들어간 네, 사랑이 담긴 그런 양복 입고 계신데 뭐라 그러면서 사주시던가요? 아빠 그동안 저기 뭐야 노래 연습 많이 했으니까 꼭 결실을 보라고 하면서 네. 이거 사주고 만약에 결실을 못 보면 양복과 무너질 것입니다. 따님의 귀여운 살짝 귀여운 협박이었어요. 어, 네. 그리고 따님이 현명할 수도 있어요. 잘 되시면 또 상금이 가잖아요. 아빠 양복은 내가 해줬는데 상금은 내가 열심히 또 공부하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쓸게. 뭐 내 통장에 입금해줘.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아까 그 과일 장사 자영업을 하시는 말씀 한번 해주셨는데 네. 오늘 준비를 하셨대요. 어, 일반인들이 좀 과일을 고를 때 잘 모르는 부분을 오늘 좀 알려주신다고 잠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저는 과일 장사를 한 30년 정도 했기 때문에 네. 과일만 대충 모양만 보고 그 저기만 보면은 이게 맛있는 과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박 같은 몰라요. 경우는 네. 뒷부분을 보면은 네네. 꽁대기가 그러니까 깨점 같은 걸 이렇게 곡지 꼈잖아요. 네. 빵이 안 크고 그리고 이제 두드려 보면 한번 통통거리고 이제 그런 게 과일이 맛있는 거고 네. 귤 같은 경우는 그 앞부분이 네. 국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이 껍질을 벗기면은 네. 쭉쭉 안 벗겨지고 끊기는 귤이 예, 있어요. 예, 예. 아 그런 귤 예, 예. 여기 봤어요, 예, 봤어요. 그런 귤이 맛있는 귤입니다. 아~ 잘 까지는 게 맛있는 게 아니군요. 어,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앞부분이 예예 예, 지금 더 좋아하시잖아요.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모양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 거 예, 예. 그런 귤이 맛있는 거고 예. 메론 같은 경우는 예. 그 선이 있잖아요. 선이 네네. 그 앞에 꼭지는 저 굵어야 되고 노라면 저기 하얀면서 선이 굵어야 돼요. 예예예. 예, 예. 이거 선이 있잖아요. 그 요거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 예. 굵은 것이 맛있는 거예요. 얇은 선 사지 말고 굵은 선을 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딸기. 네. 딸기는 마지막으로 딸기. 마지막 몇 가지 더 있는데? 안 돼요, 아버님.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네, 공정해야 돼요. 딸기는 그 뭐 뒷부분에 그 저기 그 뒷 맨 뒷부분 있잖아요. 파란 부분. 예, 예, 예. 발랑 뒤로 제껴진 거. 꼭지, 꼭지. 예, 예. 어떻게 제껴졌냐면 예. 자 설명이 어렵죠. 저희가 글로 받을게요. 글로 받아가지고 바람난 나자 속눈썹 발랑 뒤집어 드시지. 예. 발랑 뒤집어 이게 그게 맛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람난 나자 속눈썹 아, 그래요? 뒤집어진 거. 네. 아버님의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데 이게 실생활에서 이렇게 사용하실 뒤로, 수 있어요. 예, 발랑 예, 나자 저희가 이제 수십 가지 과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저희가 글로 받아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왕중왕전 노래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노래가 진성의 보릿고개입니다. 네. 이 보릿고개는 제가 1차전은 맨 처음에 도전했다가 안 들리고 저기 그 노래로 전화로 노래한 게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패했는데 이걸 노래를 잘할 거라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실망하고 가서 이걸 노래를 다음에는 꼭 성공을 해서 내가 500번을 불렀다는 노래가 이거든. 네. 다시 아버님, 이 노래 도전을 하려고. 아버님, 겁니다. 아버님 분량이 제일 많아요.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요. 아버님이 오늘 제일 문제야, 최고였어요. 우리 네. 이 작가님이 편집할 거야 이제. 자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해온 노래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의 보릿고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셨소.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적은 높이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둠 잊고 님이 아주 멋진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즐거운 오후 왕중왕전에 도전하는 여섯 번째 참가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김수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네, 부산에서 온 김수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근데 아까 그 이나윤님도 부산에서 오셨는데 우리 김수자님도 부산에서 오셨고 아유. 저희가 전화 연결해 보면 여기는 부산입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산에서 저희 네. 즐거운 오후 청취자 노래자랑이 인기인 오, 건가요? 네. 궁금해요. 제가 즐거운 오후를 들으면은 네네. 이 부산인지 충주인지 우리 방송국이 우리는 분명히 있는 것인지. 사명은 MBC 충북인데 부산에서 워낙에 사랑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 경상도 분들도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뭐 경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방송인 거죠? 좀 살벌합니다 분위기가. 전국 방송 맞죠 저희? 예 여러분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아까 부산분도 4시 반 내에 그렇죠, 그렇죠. 일어나셔가지고 부랴부랴 오셨다 하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오셨어요? 4시 안 돼서 놀라서 새벽 훌떡 일어났습니다. 아유. 아, 늦을까봐. 네, 귀찮아질까봐. 알람이 네. 울리지도 않았는데 어머 세상에 지금 몇 시야 몇 시야 몇 시야 뭐 그럴 때 있거든요. 네. 네. 기차가 몇 시 기차였는데요? 6시 정도. 6시 기차니까 아이고야. 몇 시간 정도 걸려요 집에, 여기까지 오는데. 집에서 또 나가야 되죠. 예예. 예. 네. 몇 시간 정도 기차를 타면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나요? 또 한 대전에서 한성을 했습니다. 아, 그럼 한참 걸렸겠다 진짜.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네. 누구하고 오늘 같이 오셨어요? 아, 저희 남편 직장 오늘 출근하지 않고. 네네. 저 가인으로 따라왔습니다. 어머 아내를 사랑해서. 땡땡인가요? 아니면 월차 같은 거 정확하게 내고 오신 건가요? 예. 월차 내고 왔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보시는 분들도 직장에서 뭐야? 지금 아내를 위해서 지금 회사를 안 났다고 이러실 수 있거든요. 아버님 혹시 어디 계세요? 아버님 예. 와 오늘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어머님한테 좀 기 좀 넣어주세요. 잘하라고 큰 소리로 응원 파이팅 외쳐주세요. 파이팅! 야 여기서 충분히 잘 즐기고 가자 파이팅 네. 이렇게 또 외쳐주셨습니다. 저는 예 제가 열심히 연습한다고 했는데 네. 앞에 분들이 너무 잘하시가 제가 여 왜 왔는지 아이고 이러고서는 이제 반주 나오면 가수 모두 발동하실 거잖아요. 너무 잘하시가지고 예. 앞에 분들이 아유 우리는 다 알아요 잘하는 거. 그렇죠. 자 일단은 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오늘 정말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오늘 준비한 곡이 옛 노래라면서요. 네. 어떤 노래인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요양병원에 네. 어르신들께 봉사를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네. 추억의 가요를 불러주면 너무 좋아하시고 요즘 노래는 별로 표정이 없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흘러간 옛 추억의 가요를 참 즐기고 있습니다. 네. 출연할 때 많이 불렀거든요. 네. 오늘도 찔레꽃. 백나나 씨의 찔레꽃 네.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여섯 번째 참가자 김수자님의 노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나나의 찔레꽃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꽃불께 피나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상간 거립섭니다 님이 아주 멋진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즐거우세요? 다들 노래 너무 잘하시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는 저만큼 노래를 못하는데 해도 괜찮아요. 일과당조부터 우리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지고 아까 그렇죠. 5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거니까 자신감 있게 여러분도 많이 참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MBC 충북 즐거운 오후 한 해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기분 좋은 실력자들을 모시고 잔치를 벌일 수 있어서 저희는 참 기분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참 노래가 있어서 즐거워지는 이 시간 즐거운 오후 청취자 노래자랑 연말 결선 여러분 잠시 광고 전에 듣고요. 일곱 번째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광고 나가요. 자 이제 또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MBC 중북 즐거운 오후 청취자 노래자랑 연말 결선 자 MBC 충북 충주 공개홀에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왕 중 왕을 뽑기 위한 일곱 번째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서울 구로동에서 오셨습니다. 김영복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서울에서 온 김영복입니다. 네. 방송을 듣고 또 보이는 라디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가당전 이후에 하루 만에 여러분 하루 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연습할 시간이 좀 많이 없으셨죠? 그냥 뭐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정신없이? 네, 정신없이 왔어요. 그냥. 네. 사실 문을 또 가게를 또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문을 닫고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어떡해요? 손님들이 문 닫는 거 아셨어요? 모르죠. 네. 그냥 새벽에 그 정문에다가 이렇게 크게 붙여놨습니다. 금일 휴업. 네. 아니, 네. 우리 그 충주 MBC 네. 연말 결선 예. 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써 붙여놓고 왔어요. 와,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나는 노래 부르러 가니까 오늘 식사들은 알아서 하세요. 오늘은 우리 집은 안 돼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네. 아, 오늘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우리 와이프랑 같이 왔거든요. 아내분 어디 계세요? 네, 아내분 어디 계신지. 아, 저 뒤에 저기 또 뒤에 계시네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러면 약간 데이트 같고 설레고 그런 기분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매일 그 집에 장사만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외출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참 서울 아침에 6시에 출발했습니다. 우와. 왜냐하면 어제 내가 그
상관왕이 됐기 때문에 네. 네. 길을 몰라요. 처음 오는 거라. 아, 그렇죠. 그렇죠. 길을 몰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게 8시예요. 사실은 차에서 사실은. 그냥 그 있다가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어요. 아니 8시에 방송국에 도착하셔가지고 계속 계셨던 거예요? 예. 아니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우리 방송국 구경이라도 좀 시켜드리고 좀 그럴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고 어떡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또 기다리고 기다려서 오셨는데 어쩌면 첫 번째 참가자는 무려 삼관왕 이후 1년을 기다려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김영목님은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이기고 바로 왕중왕전에 왔으니까요. 기다림이 좀 짧았습니다. 네. 오늘 어떤 각오로 조금 해주실 생각이세요? 아, 제가 그 일관왕서부터 꼭 마지막에 했습니다. 네. 일관왕도 마지막, 이관왕도 네. 마지막, 상관왕도 마지막, 네. 왕중왕도 마지막입니다. 아, 그래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야, 보통 제일 유명한 가수들이 마지막에 나온다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순서는 아닙니다. 네, 삼관왕전 오른 순서대로 이렇게 순번을 정했다는 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도전곡이 유상록의 그 여인이에요.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 가사도 좋고 또 음악도 좋고 그래서 그냥 선택했습니다. 혹시 그 여인을 부를 때 저기 계신 저 여인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부르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할까요? 예, 그렇다고 하시는 게 이따가 가실 때 편하실 겁니다. 네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왕중왕전 7번째 도전자 김영봉님의 노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유상록의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몰랐었던 그 여인 내 사랑을 낙엽지는 가을날에 그제야 난 알았네 추억 속에 묻혀버린 그 여인의 사랑은 외로운 밤 지새우며 그제야 나 알았네 자랐던 시절이었지만 사랑은
김영목님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자, 이렇게 오늘 즐거운 오후 청취자 노래자랑 연말결선 7분의 참가자 노래는 모두 들어봤습니다. 정말 실력들이 엄청나게 대단하죠? 우리 잘했다 하는 의미로 큰 박수 참가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오후 청취자들 가운데서도 또 오늘은 가장 네.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신 거잖아요. 네. 어느 분이 또 최우수상을 타실지 우수상을 타실지 장려상을 타실지 주인공은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솔직히 제 마음으로 드리자면요. 다 드리고 일곱 분 다 1등. 다 최우수상 드리고 싶은데. 괜찮아요. 우리는 나쁜 네. 역할이 아니에요. 저 두 분이 나쁜 역할이에요. 저희는 그러고 싶은데 심사위원과 제작진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유, 저희가 그렇죠. 또 심사를 통해서 상을 드릴 예정입니다. 공정한 심사 끝에 어떤 수상자가 탄생할지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멋진 가수를 우리가 또 만나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거든요. 올 한해 정말 정말 바빴던 가수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진심원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치면서 안녕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 전생에 내 인연일 거야. 자, 자식보다 둘, 셋, 넷.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 여러분 행복하세요.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모두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보자. 자, 다 같이.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매와 난 보약 같은 친구. 같은 친구. 우와. 정말 멋진 노래 이렇게 함께 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자주 뵈니까 좋네요. 그러게요. 여러분 너무 노래 좋죠? 참 이게 보약 같은 친구라는 게 네.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게요. 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은 누구였다 이게 떠올리게 되잖아요. 우리 진심호 씨는 어때요? 소중한 분들 참 많이 계시죠. 네. 이 보약 같은 친구가 탄생되게 해준 분도 참 감사하고 네네. 방송하다가 그 노래 자랑하는데 네네. 너무 우리 저 어머님들이 재밌고 막 즐겁게 노래하시길래 어머니 어떤 친구분들이세요? 이랬더니 네. 우리 보약 같은 친구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나온 노래예요. 아, 노래 탄생? 진짜로요? 네, 진짜로. 그래서 전화로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참 고마운데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아직도 연락을 못 받아봤어요. 저작권 이거 약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떼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새는 조금 띄워드리려고 찾고 있는데. 예예. 예. 어디 저 TV는 사랑을 싣고 나가서 찾아야 되나? 그러니까 연락만 되시면은 네, 진짜. 네, 요즘 사실 행사가 많으시거든요. 꼭 네. 보시는 분이라면 연락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네. 요즘 너무 바쁘시죠? 요즘 많이 바빴었죠. 좀 어디 네. 어디 좀 이렇게 가고 계신지. 요즘은요. 네. 정말 저 글로벌해졌어요. 해외? 해외 공연도 비행기 많이 타셨어요? 다니고. 비행기도 가고. 아, 부럽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그날 갔다 그날 오는 공연들도 있고 우와. 너무 아쉬워요. 가갖고 바로바로 근데 스케줄 때문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네. 일 때문에 와서 또 방송하고 해야 되니까요. 네. 네. 자, 2018년도 이제 다 가고 있고 네. 새로운 2019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아, 내년엔 어떤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 꿈을 네. 갖고 계실까요? 내년에는 정말 그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한번 꼭 해보고 싶은데 네, 네. 제가 늘 그 생각했던 대로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내년에도 꼭 콘서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도와주시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콘서트 하시면 가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연말결선 참가자들의 경연 이렇게 보고 계신데 네. 좀 우리 경연자분들한테 참가하신 분들한테 네. 힘이 되는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강변가요제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자랑 하는 데 오면 그때 생각이 꼭 납니다. 얼마나 떨고 막 땀 식은 땀 흘리고 이랬는지 굉장히 떨려요. 근데 좀 떨지 않고 어떻게 자신 있게 노래하는가가 관건인데 오면은 딴 생각하시고 또 같이 온 분하고 잡담도 하시고 편안하게 있다가 딱 부르면 갑자기 부르면 나가서 딱 노래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그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심호 씨의 멋진 무대는 잠시 후에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무대 잠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제 심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심사평을 듣고 오늘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심사평을 해주실 네. 우리 고모님 무대로 벌써 오셨네요. 네. 자, 오늘 어떻게 좀 보셨는지 또 어디에 또 중점을 두고 이렇게 공정한 심사를 해주셨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동안에는 그 목소리만 듣고 심사를 했는데 오늘은 무대 매너도 사실 봤습니다. 그리고 관중 여러분들 호응도도 또 많이 보고요. 실력은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일곱 분이 전부 잘하셨고 1, 2점 차이 전부 났는데 그중에 이제 그 관중 호응도가 높으신 분들 네. 또 감정이 많이 실린 분들 덜 긴장하신 분들 뭐 이렇게 점수가 나갔는데 저하고 국장님하고 합산했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저도 누가 1등이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아, 따로따로 점수 내고 합산은 네, 제작진이 따로 했군요. 저 제작진이 또 합산해서 네네.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지금 됐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제가 상을 드린 게 아닙니다. 네네. 국장님이 주신 겁니다. 네. 자, 우리 국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그 심사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도저히 판단이 불가능하고요. 한 가지 정말 깜짝 놀란 사실은 저희 뒤에서 계속 따라 부르는 일곱 곡 모두를 다 따라 부르는 분들이 진짜요? 예, 뒤에 있는 분들이 너무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네, 네. 하여간 저 객석의 수준도 이렇게 높은 곳 이렇게 MBC 충북에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식을 진행해 볼 텐데 오늘 참가하신 일곱 분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일곱 네. 분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여러분도 무대로 올라오시는 동안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또 실력 발휘해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또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주에서도 오시고요, 서울에서도 오시고, 또 전북 익산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어요. 이렇게 또 무대를 꽉 채워주셨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상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상을 발표할 텐데요. 친환경 도자기 세트 젠에서 도자기를 선물로 받으실 분입니다. 발표합니다. 참가번호 3번 윤미숙님, 참가번호 6번 김수자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인기상 오늘 네 분 중에 두 분부터 먼저 이렇게 수상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네, 도자기 세트. 네, 지금 상품이 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이번엔 또 다른 인기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 항공권 선물로 전해드립니다. 와, 제주도 갈 수 있는 네. 건가요? 두 분 발표합니다. 예. 참가번호 7번 김영봉님 그리고 4번 이나윤님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자, 또 오늘 이렇게 인기상 또 수상자로 또 제주도 항공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정말 대단한 게 일곱 분 모두에게 이렇게 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정이 넘칩니까? 그렇죠. 이제 세 분이 남았고 세 분이 나머지 상을 수상하게 되겠죠. 네, 나머지 네. 수상에는 최우수상 그리고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하도록 할 텐데요. 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마음에 이렇게 또 점 찍어두신 분이 계실 텐데 어떤 분이 될지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먼저 장려상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장려상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 안 나오나요? 제가 입으로 할게요.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참가번호 1번 남영수님. 와, 남영수님 축하드립니다. 상패와 상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조기환 편성 제작국장께서 또 전달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최우수상과 우수상만 남았는데요. 두 분이잖아요. 예. 두 분 살짝 한 발짝씩 앞으로 나와주시죠. 당당하게 네. 나오셔도 돼요. 두 발짝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와, 남자 대 남자. 남았고요. 예. 최우수상을 누군가 받으면 예. 나머지 한 분은 자동적으로 우수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받기 전에 네. 박수 한번 그냥 따로따로 한번 받아볼까요? 아, 진짜요? 네, 인기도 한번 측정 한번 해볼게요. 그렇으면 나는 우리 김태호님이 잘했다 하는 분 박수. 아니다, 오연교님이 잘했다 박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팬클럽 오늘 출동해서 팬클럽. 오늘 대동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하긴 했는데. 네네네. 그게 좀 여파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도 네. 역시 상금과 상패를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고두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최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호명되지 않은 분은 자동적으로 우수상이 되겠죠. 오늘 청취자 노래자랑 연말 결선 최 우수상은요, 누굴까요? 참가번호 누군데요? 5번 오연교. 예, 축하드립니다. 자, 오연교님께 이렇게 상패와 상금 전달해드리고요, 우수상을 받으신 우리 김태호님께도 상금과 상패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다 너무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하셨는데 오늘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기분 어떠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심심구한테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응원 오시는 친구분들한테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또 제가 영광을 돌릴 분은 거기 저 아버님 뭐야? 분량이 오늘 제일 많아요, 아시죠? 네. 네. 저기 담아보기 거기에 어르신이 저 노래 잘하라고 꽃감을 우와. 230개를 깎아줬어요. 그 건조를 해가지고 네. 근데 그걸 제가 깜빡 몰라 못 갖고 왔어요. 아이고, 일부러 들고 오셨구나.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아, 그럼 그 어르신한테 너무 고마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오영규님은 수다쟁이 맞죠? 그렇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그리고 오늘 네. 참가하신 모든 분들 정말 잘하셨잖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저희가 네. 사실 이렇게 우열에 가릴 수 없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또 함께 기다려주시고 또 멋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진심원 씨 무대가 끝나고 나서는 다 같이 또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여러분하고 또 무대 올라와서 사진 촬영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일곱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빨리 가세요. 예. 수다쟁이 맞으셔. 안 가셔요. 안 가셔. 즐거운 오후 청취자 노래자랑 1년의 시간을 정리하는 즐거운 자리 이렇게 오늘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최우수상을 받으신 오연교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 역시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로도 굉장히 또 존경스럽고 축하와 박수를 받으실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즐거운 오후 청취자 노래자랑 연말 결선은 1년 후를 다시 기약하면서 네. 저희는 다시 또 힘차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진심원 씨의 축하 무대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오후 김동혁 한희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졸음운전은 노노노. 거기서 거기 네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바람처럼 살아가다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너나 나나나나나 똑같은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네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먼지처럼 살아가다 먼지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 감사합니다. 집에 가실 거예요? 한 곡만 더 하려고 짐 싸고 있어. 아, 진짜. 예. 자,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저 이제 제 노래 끝나면 사진도 찍으시고 편하게 하세요. 요번에 아슬아슬이라는 노래 하려고 아슬아슬. 아슬아슬 아세요? 예, 오늘은 저 우리 김동혁 씨하고 함희진 씨 고생하셨으니까 내가 동혁아 미진아 하면서 내가 아슬아슬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헤이야. 오늘 1등 하신 태훈아 하겠습니다. 사랑하다 헤어지면 남이 되는 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 오늘 한 번 더 느껴본 그 기분은 예나 지금이나 좋지 않네. 다른 사람 찾기에도 지쳐버린 나, 세월이란 이런 것인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바람 같은 내 인생아. 사랑은 무슨 사랑, 눈물은 무슨 눈물. 친구야 보고 싶다, 술잔이 또 비었다. 보시죠. 오늘 1등 한 분 말고도 전부 다 승자입니다. 다 이기신 거예요.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곳 뛰고 뛰어봐도 제자리란다. 시작할 때 그 자리구나. 변함없다 변함없다 변한 게 없다. 난 돈도 없고 변한 게 없다. 사랑은 무슨 사랑, 눈물은 무슨 눈물. 친구야 보고 싶다, 술잔이 또 비었다. 영남아 승천.